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미술 문화재계 뉴스 궁금하다면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 꾹꾹 눌러 주세요. 신문, 통신사, 지방 뉴스까지 꼼꼼히 챙겨서 전해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지금 서울관에서는 이중섭 전시가 열리고 있죠. 과천관에서 모네와 피카소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 이 전시가 열립니다. 이 표지에 있는 그림은 이미 공개된 수련이 있는 연못이죠. 그래서 모네, 샤갈, 달리, 르누아르, 피사로, 미로 해서 7점의 유화 작품과 피카소의 도예 작품 비중이 117점인데 거기에서 90점을 선정을 해서 그림 7점과 피카소의 도예 작품 90점이 국립현대미술관 원형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원형 전시실 전체 안에 그 둥근 부분을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어떤 휘장 아니면 어떤 이렇게 분위기의 연출을 위해서 가로등 같은 그런 또 거를 그 전시장 안에 넣어서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걸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모네와 피카소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 이 전시가 열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예술원에서 43회 대한민국 예술원 미술전이 오늘 3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미술인들에게는 사회적으로는 가장 영광된 자리가 영광된 예술원 회원이죠. 43회. 이번에는 이 전시가 끝난 다음에 11월 달에 워싱턴에서 그 회원전 이 출품 작품들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광화문 세종대왕상으로 유명한 그 김영원 선생님의 전시가 청작화랑 압구정 그죠? 그쪽에서 열렸습니다. 김영원의 명상예술 기라든지 그 명상을 바탕으로 한 선생님의 어떤 페인팅 작품 이것이 전시가 열려서 10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세 가지 전시 내용 잘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이번에 그 문제가 됐었던 그거에 대한 기사인데요. 한겨레신문 노영숙 기자, 울림과 스님, 연표 삭제 책임 뒤로 숨은 윤성룡 박물관장, 중국 한중일 유물 전시회에 고구려 발해 지운 연표 일방 개시, 뒤늦게 알고 항의에 봉합했지만 총 책임자로서 해명 견해를 안 밝혔다. 고구려사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이가 관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관리, 감독 소홀로 연표 누락을 방치하고 사태를 키운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경향신문 시리즈 기사.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월대가 무엇이길래?
네. 광화문 앞에도 월대를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덕수궁 대한문 앞이죠. 거기도 뭐 월대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 월대에 대한 이야기, 광화문 앞 52m 예법 로드 이쁘게 품격을 더하다. 네. 월대. 네. 연합뉴스 아들이 그린 김창렬 화백의 궤적 다큐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그 아들 김오한 감독 아버지 이야기 잘알수 있을 거란 자신 있었다. 네. 둘째 아들 5년에 걸쳐 아버지의 삶을 영화로 그려냈다. 네. 김창렬 선생의 영화. 네. 같은 내용인데요. 그 기사. 조선일보. 물방울만 그렸던 아버지 작품 속 이면 말하고 싶어.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김오한 감독. 아버지 김창렬 화백 3 다큐로 제작. 연출, 촬영, 음악 등 1인 5역 맡아. 아버지와 가까워지려 촬영 결심, 실향과 전쟁, 고통도 다큐에 담아. 네, 오늘 그 오전에 기자간담회 했던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연합뉴스, 이건희가 사랑한 모네부터 피카소까지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 뉴시스. 이건희 컬렉션 해외 미술품 첫 공개, 르누아르, 샤갈, 피카소 등 97점. 네, 문화일보. 이건희 창의성 자극했던 피카소 도자기 90점 드디어 만난다. MMCA 이건희 컬렉션. 네, 동아일보 미국 라크마에서 열리는 한국근대미술 LA 기획전 익회대 군상 등 한반도 격동기 작품 앞에 인파 나혜석 손자 개막식 참석 등 성황 한국 예술가들 파란만장의 감동 네. 연합뉴스, 세종대왕 동상 조각가 김용원의 붓질, 그림자의 그림자 개인전, 기, 춤추다가 탁탁탁 그려, 무념무상 구현한 명상예술 회화작품 선보여. 네, 오늘 그 전시장에 가서 김용원 선생님을 만났고요. 뜻하지 않게 김용원 선생님 고등학교 교사 시절의 제자인 뮤지컬 스타 남경주 씨를 만나서 잠깐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남경주 씨 미술반이었었는데 나중에 분야가 달라졌지만 우리 김용원 선생님, 남경주 선생님 어떤 사제지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뉴시스. 네, 우리 금속공예가 유리지. 네. 유영국 선생님의 따님이기도 하죠. 그 작고한 유리지 선생님의 생애 대표 작품 특별 전시가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한국 금속공예 발전에 크게 헌신한 1세대 작가. 서울공예박물관은 오는 27일부터 두 달간 한국 현대 금속공예 발전에 헌신한 고 유리지 작가의 전 생애 대표 작품 320점의 기증을 기념해 개관 이후 첫 작품 기증 특별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네. 유리지 선생님 별도로 치후 공예관을 운영을 해왔었는데
작품 327점을 서울공예박물관에 기증을 했으면 앞으로 치유공예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이 부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중앙일보 칼로밴드 그린 하태인 작가 하인두 딸 싫었다 날 키운 건 컴플렉스 부모 그늘에 묻힌 느낌 힘들었지만 아버지 별세우 완벽한 단절 경험 진정한 소통 찾다 보니 작품 탄생. 네. 하태인 선생 내년 9월 첫 뉴욕에서 개인전을 연다고 합니다. 컬러밴드라고 이야기하죠. 하태인 작가. 네. 이데일리 이스동 인사동 노화랑에서 개인전 완판 작가 이제 작품 팔려 나갈 땐 더 허전 자작나무 숲 배경 사랑 행복 소재로 3년 만에 개인전 신작 30여점 벌어 네 헤럴드경제 지상갤러리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이승조 타이프 작가라고 하죠. 네, 이어지는 방해자 선생의 이야기 중앙일보 이은주의 아텐 디자인에서 방해자 빛이 내게로 왔다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오랫동안 방해자 선생님 그 광주에 있는 영은미술관하고 인연이 깊었었죠. 문화일보 빛의 화가 방해자 예술세계 49일간 기린다 영은미술관 추모공간 마련 네, 우리가 49제라는 말이 있죠. 한편 프랑스 한국문화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현지 시간으로 21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한다. 네, 위 기사는 제주 세계 자연유산 축전 맞아 공개단 뱅디굴 들어가 보니 검은 오름부터 월정리 해안까지 1만년 전 용암 흐른 불의 숨길 상부 위치한 길이 4.5km 동굴 내년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일시적 탐방 허용한다. 우리의 문화유산 네, 경매 이야기 서울경제 프리즈 열기식기 전에 희귀한 경매로 또 한번 훅곤 K옥션 이중섭 최욱경 엄선 서울옥션은 박수근 쿠사마 작품을 선보인다. 매일경제신문 27일 부산 서울옥션 출품한 헝가리 인기작가의 발랄한 그림 경매에 서폴치 보조의 동물회화 서폴치 보조 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 뉴시스 한예종 심규화 교수 영국 왕립예술학회 석학회원 네, FYSA에 선정이 됐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디자인과 심규화 교수가 영국 왕립예술학회 종신 석학 회원에 선정됐다. 심 교수는 MIT 연구원을 거쳐 세계적인 디자인 대학인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대학 왕립예술대학에서 후학을 지도한 바 있다.
코드와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활동을 펼쳤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시리즈 기사인데요. 송주영의 맛있게 그림 보기 다섯 번째, 무제의 맛, 무한한 상상의 세계, 누구의 신발인지 캐묻지 마라. 정답은 없고 해석은 열려있다. 고의 신발 논쟁. 네. 도착한 자료 K옥션 9월 28일 네. 낯익은 이중섭의 그림이죠. 네. 칸옥션 9월 30일 24일 칸옥션 표지 겸재정성 그림. 네. 오늘도 내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